태어나서 햄스터처럼 똑같은 쳇바퀴를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아침이다. 이제 쳇바퀴에서 나왔어. 너희들의 꿈을 꿔라. 타파 간다. 힘들어 힘들어 아침에 눈 뜨기 시작되는 엄마의 잔소리 땡땡.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비틀비틀 좀비들의 등도끼 벌써 넘쳐나는 온수에 점점 줄어드는 은밑에 모두 움직임은 멈추지. 그저 문제집만 강요해. 나의 꿈이 아닌 직업에 나의 꿈이 아닌 돈내. 아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으니 열심히 공부나 하라니. 뭐라든 성적 좋으면 장땡. 인생은 사교육이면 사팔광땡. 봉사도 없어 경쟁만 시켜. 뭔지도 모르는데 주입식 계속 넣어. 고등학교까지 세계 1등 타이로. 대학 가면 그 천재들 다 어디 갔노. 찾아 달려가자. Yeah, 모든 어른들의 조언 한마디.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해진 정규 루트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을 하나. 8살부터 반복되는 아침 등교 시간은 직장까지 변함없이 쭉 가지. 강조 없는 규칙들에 타두어라 바퀴 속에. 우리 행복 성적 순위 모두 같은 꿈 때문에. 명문대에 가라 목숨 걸어 대기업에 가라. 누굴 위해 무한 경제 죽을 때까지 영어 시험 명대까지 수능 토플 토익 점수의 나열 스펙이랑 인간 상품의 배열. 찾아 달려가자. Go. 저녁에 먹고 가끔씩 돌리는 쳇바퀴. 아무리 달려도 언제나 제자리.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생활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 느끼지 못해 마냥 평소같이 그렇게 지나가버리지. 시간을 잡지 못한 내버리지. 어느 순간 나를 보니 벌써 먹어버린 나이. 점점 늙어가는 아이. 세월 빠르다는 말이 깊이 느껴지는 타이. 강남 스타일의 스타일 마치 삼각함수 파이. 문제 풀다 죽을 가이. 대한민국 아줌마이 선호하는 LG 다이. 메비 우스티의 사이. 돌아가는 햄스타임 먹고 싶은 애플파이. 이러다가 I will die. 이러다가 goodbye. I wanna drink.